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노트북을 쓰다 보면 가끔 안 켜질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아요.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문서도 날려버릴 때도 있고 참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요.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원인이 새 컴퓨터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. 근데 오래 쓰고 낡은 노트북이다 보면 아마 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뭘 작성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. 전원을 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동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전원을 눌러도 이렇게 노트북이 안 켜질 때가 있죠.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옆에 그 잭 있죠. 이 배터리 충전하는 그 잭 이것을 이렇게 빼주시고요. 이걸 이렇게 뽑아주세요. 뽑아주시고 이 전원을 한 10초가량 한 열을 세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예, 10초 정도 쭉 눌러주세요. 그냥 누른 상태로 10초간을 유지해 주시고요. 다시 이 잭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주세요. 이렇게 꽂아주시고 다시 전원을 길게 한 30초가량 눌러주세요. 근데 30초가 다 되지 않아도 중간에 켜질 수가 있고 30초까지 다 갈 때도 있고 그래요.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요. 15초, 20초 그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켜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켜지는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. 그래서 짜잔 하고 이렇게 화면이 딱 뜹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요, 그 좀 낡고 오래 쓴 그런 컴퓨터가 안 켜질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고칠 수 있어요. 만약의 경우 한 번에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AS 센터에 가셔야 돼요. 새 컴퓨터는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. 오래 쓰고 낡은 컴퓨터가 충전의 문제가 좀 배터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한 이 방법 몇십 초, 30, 40초면 해결되는 이 방법 공유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